특별한 버스가 있어서 한번. 아, 나 요즘 맨날 보이던데. 제 궁금증을 해결해줄 버스가 있네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특별한 버스가 있다는데요. 혹시 건강검진 버스 아닌가요? 따라가 실내를 살펴보니 각종 검사가 한창인데요. 일반 건강검진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 나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찾아가는 금연버스. 무료 건강검진과 일산화탄소 측정 등 체계적인 금연 서비스를 통해 금연을 적극 돕고 있답니다. 또 다른 이동금연 서비스도 있다는데요.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좀 이용하기 어려우신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나 장애인, 그 외에 이제 3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금연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으로 금연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축하드립니다. 한편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겐 금연 기념품을 증정. 금연자들의 목적의식을 높이며 금연 성공률도 쭉쭉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담배 버리신 거예요? 아, 버렸죠 당연히. 이제 4개도 있는데 이제 제대로 끊겠습니다. 평생 금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연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도 도움이 되고요. 흡연에 의한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니코틴 보조제와 같은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자담배에는 일반 담배와 유사한 양의 니코틴이 검출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더 유해한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을 위해서는 전자담배 대신에 일반적인 금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금연을 위한 노력은 특별한 행사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입구에서부터 인산 이내 무슨 일이라도 났나요? 세계 금연의 날 이제 기념하는 날이죠.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시 국내 금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연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는데요. 또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시민들이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담배가 더 몸에 많이 해롭고 정부에서 되게 많이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금연의 날입니다. 금연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를 합니다. 향후에는 금연구역을 절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앞으로는 담배 규제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건강을 위한 배려.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금연 성공하시고 꽃길 걸으세요.